여러분, 오늘은 어떠세요? 여튼간에 신나고 즐겁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향기가 너무 좋은 이름이 에디스라고 하는 장미입니다. 얼굴이 피면요, 제 주먹 크기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예쁩니다. 이걸로 예쁜 꽃다발 만들어 볼게요. 피면은 너무 예쁩니다. 향도 굉장히 좋아요. 약간 향수, 그 장미 향수입니다 하면 우리가 맡을 수 있는 그런 향기 있잖아요. 그게 여기서 나요. 얘를 밑에 장가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장가시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잡기 전에 미리 다 제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아이고. 이제 이 장미를 잡아볼 건데, 좀 얼굴이 워낙 큰 장미를 사용하다 보니까 다른 꽃들이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큰 꽃을 할 때에는 그 크기에 비례해서 너무 작은 꽃보다는 어느 정도 큼지막하게 가면은 조금 더그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심플하지만 예쁜 아이들이 많이 보여요. 근데 얘들만 너무 크고 다른 건 너무 잔잔하다 보면은 이 꽃만 보입니다. 뭐 예를 들면 지금 옆에 제가 이런 백이롱 좀 큰 얼굴을 갖고 있거든요. 이런 정도는 좀 어울릴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 예를 들면 수레국화 어울리네? 어울리지만 이큰 장미에 이런 조그만 아이들만 있으면요, 얘만 도드라져요. 이 큰 것만 같이 간다면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큰 꽃을 고르고 난 후에 몇 가지 꽃을 많이 안쓸 건데도 불구하고 너무 작은 꽃들만 사용하면은 좀 얘만 도드라질 수 있겠죠. 그럼 수톱같이 이렇게 펑퍼짐하게 작은 꽃이지만 막 많이 모여있는 꽃을 하면은 또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근데 한 줄기에 하나인데 조그만한 꽃 그런 걸로만 사지 마시고 점차점차 작아진다거나 비슷한 크기이거나 그러면 조금 더 어울려질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시 원 상태로 가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미부터 먼저 다 잡아볼게요. 장미를 스파이럴로 다 잡을게요. 둥근 형태에 가깝게 잡아줬습니다. 여기에 이제 스톡을 넣을 거예요. 스톡을 사이사이 이런 빈 공간이 있거든요. 이런 거를 같이 채워주는 역할로 갈 거라서 여기 사이에다가 넣어줍니다. 공간을 채워줘요, 스톡으로. 채워주고 있죠. 여기에 이제 백이롱 들어가 볼게요. 백이롱, 아까 보여드렸던 백이롱. 백이롱을 사이사이에 이런 스파이럴 잡는 거는 거의 꽃을 이제 시작하신 분들한테 좋은 연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사이사이를 찾아 나가요. 그리고 밸런스 있게 가는 게 더 예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거는 보는 꽃이기 때문에 어디에 뭉쳐서 가도 상관은 없지만 넣다 보니까 뭉쳐져요. 뭐 두세 개가. 그런 건 예뻐요. 그래서 굳이 빼서 또 다른 데 넣을 필요는 없는데 처음에 넣을 때에는 그냥 여기도 이렇게 세 군데 들어갔네? 그럼 이쪽에 하나 넣어 들어갈까? 그러면은 눈이 그렇게 불편하지 않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예쁘게 전체가 다 보일 수가 있습니다. 백이롱 두 개 같이 가도 너무 예쁘네요. 그렇죠? 이렇게 지금 라운드가 됐고 여기에다가 튤립, 염색된 튤립입니다. 튤립을 조금만 넣어볼게요. 약간 벌릴 때는 엄지를 약간 열어서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비어 보이지 않도록. 또
요쯤에 뭐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제 눈에는 좀 돌려서 스파이럴 방향으로 돌려서 다시 여기에 다시 스톡으로 옆쪽에 좀 대어주겠습니다. 지저분한 입만 제거를 할게요. 여기에다가 중간중간에 다른 꽃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거든요. 여기에 헬리옵시스 붉은 색깔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돼있는 예쁜 애를 포인트로 중간중간에 색깔 너무 튀고 예뻐요. 다 지금 주황톤에 약간 무드가 딱 다운되어 있는 컬러였는데 얘가 딱 들어감으로 해서 통통 튀는 색깔로 조금 변화를 준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헬리옵시스까지 지금 다 넣은 상태예요. 여기에 지금 이제 밑에 뿌리 줄기 끝부분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튤립 있죠? 벌써 얘네가 조금씩 피기 시작해가지고 약간 이거는 제가 건들지도 않았는데 이 정도는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밑부분이 너무 예쁘게 되고 있어요. 이런 거는 살짝씩 이파리 뒤를 살짝 눌러서 지그시 천천히 눌러주면은 알아서 약간 뒤집어집니다. 이렇게 완성! 여기에 이제 묶습니다. 이제 기초의 수업을 듣고 스파이럴 기법을 배우신 분들에게 연습으로 계속 해보면 너무 좋은 방식입니다. 너무 도움이 많이 될 거거든요. 스파이럴의 이 기본적인 이 꽃이 다치지 않고 돌리면서 나의 그립감이 어느 정도의 이 강도를 줘야 이 꽃들이 괜찮은지도 좀 알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아요. 꽃 줄기마다 되게 다르잖아요. 부들부들한 것도 있고 거칠어서 딱 손에 확 잡히는 듯한 느낌도 있는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을 이 스파이럴의 이 라운드 기법을 하면서 여러분들 좀 터득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라운드는 진짜 어디서나 사용이 너무나도 무궁무진하게 사용 가능하거든요. 자, 이제 여기에 제가 이 습자지보다 조금 더 두꺼운 종이를 선택을 했는데 얘를 딱 여기에 맞춰서 꽃을 포장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4cm보다 좀 작습니다. 두 장 정도로 준비하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돌려줄 거예요. 약간 그냥 보이시죠? 그냥 쌈을 싸주듯이 그냥 둘러줍니다. 너무 꽉 잡으면 꽃들이 눌러지니까 그것만 조심해서 살짝 잡아줍니다. 잘 모르겠으면 그냥 겹쳐줘요. 이렇게 앞쪽에. 그리고 눌러주면 돼요. 살살살살 눌러주면 됩니다. 윗부분. 그리고 또 옆부분. 길이는 위에 다른 거랑 비슷하게 다시 잡고 눌러주고 눌러주고 한 겹이 더 필요하겠네요. 여기 한 번 더 해줄게요. 지금 이렇게 지금 세 겹이 됐습니다. 아주 초간단이죠? 여기 이제 저는 뭐 철사도 사용하지 않고 바로 끈을 사용할 건데 이거는 린넨이 아니다. 마 소재입니다. 마 소재의 끈으로 예쁘게 귀엽게 묶을게요. 전 예전에 의류 쪽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런 자재 이런 거 욕심이 있어가지고 리본. 리본 이렇게 여름스럽게 오늘 꾸며봤습니다. 그리고 위에 쪽 이렇게 포장해서 선물할 때 자, 나의 선물을 받아줘.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할게요. 네. 네.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한번 달려보입시다.